중환자실 입실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중환자실에 입실하시는 환자 보호자분들께 중환자실 치료의 개념과 입실의 필요성, 중환자실 치료의 특수 상황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치료의 개념. 영어로 ICU라고 부르는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한 집중적인 치료와 다양한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집중적인 관찰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병실입니다. 중환자실은 이러한 집중적인 치료와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 혈압, 맥박, 호흡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비,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인공호흡기, 각종 수액과 약물을 정확하게 주입해주는 수액주입기,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혈액투석기 등 다양한 첨단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24시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경우. 중환자실은 폐렴 등에 의한 호흡부전이나 수술 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혈압이나 맥박 등 심혈관계 기능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인 관찰이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입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어 더 이상 중환자실 수준의 집중적 관찰이나 치료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환자실 치료의 특수 상황.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하며 치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 보호자 여러분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나 자극 등으로 인해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제 등을 투여하여 환자를 진정시키거나 잠재우기도 합니다. 한편 환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환자의 신체를 고정하기도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를 시행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글자판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함으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각종 검사, 처치, 시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거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실과 달리 중환자실에는 보호자가 함께 계실 수 없으므로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에는 먼저 의료진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치료의 실시나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적 또는 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해당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사용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의료진이 환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중환자실 침상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환자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중환자실을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거나 퇴원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중환자실 면회 안내. 효율적인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환자 1인당 2명으로 제한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나 감기,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면회 전과 면회를 마친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이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소독해 주십시오. 면회 시에는 안내에 따라 중환자실용 슬리퍼와 가운,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중환자실 입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